최근 e스포츠 업종이 체육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2023년이면 판교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내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주변에 넥슨과 네오이즈 등 게임 관련 기업이 대거 입주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공 공모를 통해 이 예정지를 선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e스포츠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선수단실, 방송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 이런 가운데 23일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 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쓰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물리적 공간이 확보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뭐 그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인재 양성 또 직업 개발 또 뭐 대회 중계 개발 확대로 가면 또 새로운 산업 영역을 하나 선도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행재정적 지원과 완공 후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에 성남시는 부지 제공과 예산 확보, 경기장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그 준공뿐만이 아니라 판교 컨텐츠 거리를 만드는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경기장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자문과 협조, e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스포츠 올림픽이 이루어질 때 그래도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성화가 봉송이 되고 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설계 완료 후 2022년 3월 착공에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자타가 공인하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